제 야구를 제가 계속 해오면서 목표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. 지금 이렇게 좀 한번 좀 시뮬레이션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즌 때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오늘 첫 스프링 게임이었는데 투심을 좀 이번 캠프에서 잘 준비해보려고 생각하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투심만 투심이랑 슬라이더 투심도 따로 와서 준비해. 아니 마무리 캠프 때부터 서지영 투심이 이제 중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무브먼트가 있는 변화구를 먼저부터 해가지고 좀 준비했는데 잘 맞아가지고 오늘 좋은 결과가 있어요. 일찍 들어와서 어떤 부분? 아 일단 2월 1일 날 연습 게임 집회였어가지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찍 들어와서 몸을 좀 만들자고 생각했는데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훨씬 한국에 있는 것보다 많이 더 잘 맞는 바뀐 국민 어, 처음에 캐치볼 때는 좀 어색했는데요.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. 전에는 표심을 아니 전에도 표심 던졌는데 올해는 좀 직구 기준보다 표심 기준을 더 많이 가져갔을 텐데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. 직구를 아예 안 던질 건 아니죠? 네. 던지긴 할 건데 오늘은 안 던졌어요. 네. 서재훈 교수님 저도 연기교수님 한국어라고 해서 그때 그 제목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? 일단은 저도 오른손을 쳐다보니까 스피드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뭐 요즘은 150km가 나와도 맞는 그러니까 제가 뭐 15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무브먼트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네, 뭐 라이브 배팅 할 때도 물어봤는데 선배님이 이제 투심 이렇게 치기 힘들겠다고 하면서 잘 한번 해보랬는데 투심을 지금 투심이랑 슬라이더랑 커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슬라이더를 더 이제 투심만큼 비중을 두고 싶어서 더 슬라이더에 이제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세트 모션도 많이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타자 주자 타이밍 때문에 그런